조국과 청와대 앞 HM이라고 제목 한번 지어봤습니다. 조국과 청와대 앞 HM. 이 둘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가장 뜨겁고 중요한 뉴스를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청와대 앞 ATM 머신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지금 중요하겠죠. 정경심 교수, 지난해 1월 말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의 12만 주, 와 6억 원어치의 주식을 대량으로 그것도 차명으로 매입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거 WFM이 시세보다 2억 넘게 깎아줘서 그 돈 조국 전 장관을 향한 뇌물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5천만 원이 흘러들어갔어요. 검찰은 그 5천만 원이 이체된 장소를 파악해냈습니다. 추적해냈습니다. 아,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근처 ATM에서 이야, 이 장소가 예, 청와대 앞이에요. 청와대 근처 ATM이에요. 오늘 청와대 계셨던 분 나왔어요. 박정환 대표. 잠시 후에 여쭤보겠지만 검찰이 이 장소까지 특정했다는 거예요. 저희 돌직구쇼 멤버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에 따르면 계좌 추적하는 거 이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나온다. 장소도 나온다. 그게 청와대더라. 송금 당시 시점은요. WFM의 주가가 급상승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만 주를 2억 원 싸게 사면 소위 대박 중에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매였겠죠. 그때 청와대 근처 ATM에서 5천만 원이 서둘러 이체됐다. 지난해 2월 정경심 교수가 매입 한 달 후에 장중 최고가가 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최고가를 찍기 한 달 전에 5천만 원이 청와대 근처 ATM에서 급하게 이체됐다라는 겁니다. 자, 참여연대의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률 전 소장은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0만 원을 8차례 나눠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 하면 5천만 원 송금 가능하다. 조국 계좌를 열어서 정경심과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돈인지 밝혀야 한다. 김경률 참여연대 소장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 내에서도 소신 발언, 돌직구 발언을 했던 진보 지식인입니다. 조국 계좌 열어야 된다. 이렇게 진보 지식인도 욕을 하고 있는 오늘 시점입니다. 자, 박정하 대변인께서 네. 청와대에 계신 게 몇 년이에요? 춘추관 안장했죠. 그 전에 뭐 청와대에서 일도 하셨죠.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으니까 청와대 근처에 ATM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청와대 근처 ATM 전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습니다. 일단 한 손가락 한 손에 꼽힙니까? 뭐 한 손에 꼽히죠. 일단은 청와대의 소위 말하는 연풍문, 예. 연애를 할 수 있는 연풍문에 주거래은행 지점이 조그만 지점이 있습니다. 연풍문 앞에? 거기에 이제 ATM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비서동 세 군데가 있는데 예. 몰려있는 그 세 군데에 각각 두세 군데 은행에 ATM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또 하나는 저 분수대를 조금 내려오면 소위 말하는 전 민정의 다른 팀들이 있는 예. 창성동 별관이라고 있죠. 창성동 별관 아니죠. 창성동 별관에 ATM기가 있고. 분수대 근처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춘추관에 또 ATM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ATM기가 있고 만약에 지점을 간다면 거의 이제 통일시장까지 가야 은행 지점들이 거기 이제 몇 군데 있죠. 자, 그러면 지점을 가기에는 통일시장까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 바로 앞에 한 네다섯 개 ATM이 있다라는 건데 박정하 대변인께서도 청와대 근무하실 때 급하게 살다 보면 ATM에서 돈 찾을 일 있잖아요. ATM 이용하셔서 송금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변인 할 때는 저도 조그만 차가 나오는데 네. 급하게 쓸 수 있게 차가 나오는데 근무하면서 사실은 통일시장에 있는 데까지 지점 가기가 멀어요. 은행 지점까지 가기. 그것도 한 10여 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멀기 때문에 저는 주로 비서동에 있거나 아니면 춘추관에 있는 ATM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 그 ATM, 청와대 근처 ATM을 쓸 때는 주로 급할 때, 시급할 때, 바쁠 때, 긴급하게 돈이 요구될 때 그때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춘추관장 대변인을 했지만 민정수석은 훨씬 더 많은 일을 이게 있고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점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ATM기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특히나 빨리 송금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점 가서 창구에 있는 직원을 마주치지 않고 무언가 일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아마 ATM기를 다 쓰죠. 저도 그래서 ATM기를 많이 썼습니다. 보세요. 오늘 검찰이 추적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근처에 있는 그 ATM기 중 한 군데서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이체됐는데 그렇다면 이 이체된 돈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체됐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군요. 그게 보통 ATM기를 쓰면은 그 한 번 이체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 원을 해서 5천만 원을 입금을 하려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점까지 갈 수 없고 바로 그 ATM기에서 뭔가 급히 보내줘야 될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ATM기를 여러 번 동작을 하면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걸까요? 이게 지금 현재는 조국장 ATM기에서 직접 나 비밀번호 써야 되고 이런데 누구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 통장에 뭐 가령 급하게 옆에 있는 직원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했을 텐데 저는 직접 해서 정경심 교수한테 직접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많이 알지 못하게 보내기 위해서 청와대 ATM기에서 급히 조작을 해서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요. 만약에 박정화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조 전 장관이 왜 이렇게 급하게 ATM에서 보낸 거예요? 그 시점에?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당시에 그 WFM의 주가가 한 7,000원 정도? 예.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수사 내용대로라면 정경심 교수는 5,000원 상당으로 주식을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무언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2억 얼마를 깎아준다고 하는데 얼마가 이제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빨리 성공을 해야 되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어디선가 성공을 해서 주식을 사야 되니까 아마 저렇게 ATM기를 이용을 해서 예. 부인에게로 성공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아요. 예.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분들 중에 남편의 계좌는 아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모르게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계좌에서 자기의 계좌로 옮긴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방배동의 자택에 그냥 있었거나 아 청와대니까 ATM이 혹은 저쪽 그 경상도에 있는 동양대에 근무 중이거나 했던 정경심 교수가 청와대까지 와서 성공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저라도 우리 집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만 원, 500만 원 급히 송금해달라고 하면 뭔 일이야? 물어볼 예. 수밖에. 근데 무려 5천만 원이나 글쎄 저거를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예. 생각이 새록새록 계속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병 박사님 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에 계셨던 분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급하게 5천만 원을 청와대 근처 ATM에 가서 여러 차례 비밀번호 누르고 아내에게 전송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WFM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수차례 얘기해왔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아시려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가 굉장히 한가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하루 종일 좀 바쁘게 지냅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가 여보 카드값 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등으로 뭔가 요청하게 되면 모바일 뱅킹을 활용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돈을 낼 때 넣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넣게 되면 나 진짜 바쁜데 지금 꼭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ATM에서 돈을 넣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600만 원씩 8차례 그리고 더 나가서 200만 원을 한 번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총 9번의 거래를 해야 됩니다. 김진 기자는 태어나서 ATM 기계에서 9번의 거래를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저는 ATM에서 네. 계좌 송금도 잘 못합니다. 저도 계좌 송금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ATM 기계에서. 은행 창구파예요. 그런데 이렇게 9번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아내한테 반드시 물어보겠죠.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돈을 넣어달라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그 ATM기에 갔는지 아닌지에 대해 옆으로 이제 기자들이 물을 겁니다. 예. 그럼 조국 전 장관은 하나만 답변한대요. ATM 기기에서 내가 송금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일단 확인해주면 이 상황이 조금은 클리어하게 명백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급하다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 WFM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주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예. 이게 1월 초에 있었던 주가는 4,500원이 시작을 해요. 근데 1월 중순, 1월 19일에 가게 되면 5,100원 정도가 됩니다. 1월 말이 되게 되면 7,270원이 되게 되죠.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이 쭉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박정화 대변인이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2,000원을 넘게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여기에 더 많은 돈을 담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 하에 있는 돈들을 더 끌어모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예. 지금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대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ATM 기기에서 돈을 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예.